퀴즈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퓨런티어와 선익시스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HK이노엔, 이오테크닉스, 퓨린, 그리고 하이브, W게임즈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네, 일단은 뭐 CS 관련돼서도 뭐 자동차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그쵸.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단연 뭐 대장으로 불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비아디 쪽에 작년 이제 하반기 요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런 판매량 자체에서 살짝의 고배를 그러게요. 마셨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 자체가 못한 건 아니고요. 다른 유럽 지역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이 나왔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의 조금 성장성에서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이런 충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 이 회사의 좀 많은 비중들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퓨런티어는 조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장용 카메라 시장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아질 때 P가 좋아지거나 Q가 좋아지거나 둘 다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둘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가격이 동시에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첨단 보조 시스템을 요즘에는 좀 탑재 의무화를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카메라 쪽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 다시 또 부각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종목이 뭐죠? 네, 저는 좀 HK이노엔을 네,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뭐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전일 좀 장대에 좀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좀 많이 밀려졌지만 오늘 또 5일선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줄 하는 모습들이 네네. 좀 들어와주고 있죠. 일단 이제 HK이노엔 같은 경우가 현재도 뭐 국내에서도 영업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지금 자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이 케이크 같은 부분들이 지금 해외 진출까지도 올해 좀 가시화가 됨에 따라서 오히려 좀 잠재적인 성장 잠재력이 올해도 오히려 좀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크과 지금 보령의 카나부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서로 공동 판매라는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영업 마진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올해는 좀 확실하게 효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 지금 카나부의 공동 판매 수수료까지도 올해 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좀 견조하게 올해도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 진출도 위해서 지금 미국 임상 3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좀 결과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FDA까지 승인이 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좀 해외 진출에 따른 오히려 지금 외형 성장폭이 HK 이노엔이 올해 충분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올해 좀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뭐 파트너사 변경들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효과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현 부근에서 충분하게 신규분들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퓨런티어 HK 이노엔 말씀해주셨는데 새해 들어서 이 종목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좋은 종목들이 좀 겹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일곱 번째 갈까요? 네,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네, OLED 증착 쪽이고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 LED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올해 좀 또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XR 기기죠. 애플의 뭐 비전 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기기들이 작년 말부터 나오기 또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연 이제 앞으로 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기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MR, XR 기기 이런 쪽이 아마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TV, 뭐 스마트폰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 건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 한번 전부 다 교체 시기가 좀 빠르게 올 거라서 그쵸.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기기적으로는 좀 혁신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이제 대기업들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되지 못했지만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좀 핫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거의 한 80, 90%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XR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디스플레이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확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네, 저는 좀 이오테크닉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향 DRAM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삼성향 관련해서 HBM 관련으로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오히려 지금 어닐링 장비 매출 부분들이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매출 성장폭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그에 따른 주가의 좀 상승 탄력도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 지금 반등 업황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PCB 생산 역시도 계속 좀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요. 좀 그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드릴링 매출이 오히려 올해는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HBM 쪽 관련해가지고 매출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네. 다만 앞으로 좀 HBM 쪽에 대한 캐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닐링 장비 매출 확대가 충분하게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후속으로 관련해가지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올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간 실적이 지금 오히려 부진하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성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오테크닉스 쪽에는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고객사의 어닐링 장비에 대한 필요 대수까지도 올해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오테크닉스 쪽의 어닐링 장비 매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선을 충분하게 지금 돌파 관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 부근 21선 돌파 이후 지지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소개해주셨어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네.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대형주들이 조금은 눌림 현상이 그쵸.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기타 데이터들을 보시면 한 번 정도는 또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쪽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는 좀 늦춰질 거다라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하 시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서 특히나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실적이 잘 나온 쪽에서는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엔 시간 문제로 가는 거고 얼마나 오랜 기간 매집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도 기타 피어 그룹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유일하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3공장까지 100% 가동, 4공장도 굉장히 좀 가동률이 좋았고요. 지금 이제 31년 2년까지 8공장까지 확대를 하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ADC 같은 경우 7에서 한 10년 정도 중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CDMO 쪽에서는 뭐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상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의 임상 증가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DMO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모아가시기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최재룡 본부장님. 네, 저는 좀 퓨릿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3일 전에 대량이 좀 거래량이 몰리면서 좀 한 차례 좀 기준 장대 양봉이 좀 형성이 되고 오늘 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뭐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좀 모처럼 거래량이 좀 터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증가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변동에 따른 좀 충분하게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좀 반도체랑 좀 디스플레이 쪽에 산업용으로 전방이 다양한 케미칼 소재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
앞으로는 동진 세미캡 쪽 관련해가지고 신너 원재료 이원화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올해는 삼성전자 향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향후에 좀 증설이 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의 핏보 공정 라인 쪽에 있어서도 이번에 좀 소재 납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외형 성장폭과 매출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또한 작년에도 지금 듀폰이나 인텔 등의 추가 고객사 확보까지도 한 점이 오히려 좀 퓨리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거기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산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IT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있다는 부분들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좀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기존 고객사들 제외하고도 신규 고객사 좀 다변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진적인 이익 개선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리까지 자세하게 최재농 본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한미약품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한미약품도 요즘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한미약품을 좀 매수해도 괜찮은지 유튜브에서도 장투미주님, 레몬트리님, 박루씨님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11선과 20선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미국장에서 유일하게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단연 상승력이 돋보이는 쪽이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일리입니다. 근데 그쪽과 연관이 또 되어 있는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일단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신년사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비만 쪽에서 일단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시 분야에서는 신약 쪽에서의 메인 파이프라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빠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묵직한 시장들이 확장이 나올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은 뭐 이제 노브노디스크라든지 기타 기업에서도 좀 빠르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을 받고 있는 기업이 좀 노리는 아이템이 한미약품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굵직하게 R&D 투자 많이 하고 실적이 찍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 특히나 하반기가 되겠죠. 그때는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이 많을 텐데 이 회사는 그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비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같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야 좀 통곡의 벽이 한 네다섯 번 뚫어주면서 이제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도 뭐 조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박루 씨님이 25만 원 올 때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다. 3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금 지금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뭐 일단 뭐 중장기평이나 이격이 아직까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도 35만 원 부근 때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저는 27만 원대가 좀 통곡의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만 원대를 하이브가 충분하게 매물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종고 라인 한 3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고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35만 원까지는 다소 올해 좀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7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한번 좀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지금 BTS의 군 공백기를 지금 최소화를 하고자 올해도 좀 추가적인 음반 발매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BTS 부분들에 있어서의 영향은 굉장히 좀 미비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4분기에도 이미 지금 TXT부터 하이픈 그리고 세븐틴 전국까지 지금 컴백을 한 상황이죠. 컴백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음반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이브 쪽에 대한 이익 개선 부분들은 올해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네.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 이제 뉴진스나 르세라핀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음원 차트까지도 계속 상위권을 지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는 좀 외형 성장포 매출 성장 두 마리 토끼도 충분하게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는 뭐
대량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급락이 한번 나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정폭은 나와주겠지만 계속해서 저점은 땡. 높여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이게 참 위성 쪽으로 아예 포커스를 질지 방산까지 같이 낄지 좀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묵직하게 방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오늘의 컨셉은 약간 산업의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쪽을 조금 한 8종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혼풍들이 돌고 있죠. 계약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계류 중인 세 가지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런 건수들도 한 10조 이상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에 대한 특히나 올해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치가 4.5조인데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주가 나오는 쪽에서의 증량도 나오겠지만 기타 뭐 세 군데 이상의 새로운 좀 신규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더 유지가 될 때마다 사실 평화 유지비라는 그런 목목으로 계속적인 이런 방산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이후에 계속 몇 년 동안은 계속 국방비를 더 확대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국내 물량이 성수기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서 전반적인 방산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충분히 쫓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또 방산주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올해 많이 나왔죠. 올해 전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체크를 해주셨고 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W게임즈를 좀 준비를 게임즈.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1월 3일에 좀 공시가 하나 나왔던 부분이 무상증자 그렇죠. 관련해서 좀 공시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무상증자 공시 나왔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그만큼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라는 부분으로 좀 알 수가 있고 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카지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슈퍼네이션 부분들까지도 인수를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W게임즈는 오히려 마케팅 확대가 계속 좀 나타나면서 모바일 서비스 부분들이 좀 제공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앞으로 매출은 지속 올해도 탄력적으로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B2B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로열티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W게임즈는 실적이 악화가 되는 부분들보다는 실적 계속해서 좀 올해도 탄력적으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지금 기존 소셜 카지노 사업인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뭐 아이게이밍이라든지 뭐 스킬 게임 등에 대한 외형 확장폭 까지도 올해는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 정책을 통해서 좀 밸류의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충분하게 최소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뭐 다시 한 번 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닥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매수 관점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W게임즈까지 마지막 하지로 게임까지 관련된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올해 첫 탑픽 종목은 뭔가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뭐 중장기 목표가로 6만 5천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는 5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과 5일선 조정 나오는 사이에서 담으셔도 뭐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라인은 4만 8천 5백 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만약 여기까지 다시 빠진다고 한다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일단은 매수가 5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매집하는 전략. 다음에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종목은 뭔가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W게임즈를 네, W게임즈. 좀 탑픽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월봉상에서 단기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세는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5만 5천 원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게임즈와 한국항공우주를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올해 이 종목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도록
잘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 더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